어때? 그 보이는 게? 아, 오른손 모양이? 딱 입자인데 이게 모양이 딱 봤을 때 딱 견고하잖아. 딱 견고하게 딱 이쁘게 뭐 풀어질 것 같지도 않고 딱 견고하잖아. 근데 딱 보면은 힘을 빡 주고 있는 것처럼 보여. 하지만 형님은 지금 살짝 쥐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지. 근데 이게 보는 관점이 틀린 거야. 이게 저희는 살짝 잡고 이렇게 잡고 있지만 손 모양을 보면 너무 견고하니까 꽉 잡은 것처럼 보여. 꽉 잡은 것처럼 보여. 이게 힘 안 준다 이게. 근데 이렇게 이런 모양이 딱 나와가지고 요렇게 아, 남이 봐서 야, 쟤 그립 꽉 잡았네 라고 하잖아. 난 세게 안 잡았잖아. 그게 견고하게 잡은 거야. 그게 딱 좋아. 막 그 그립 뭐 살살 잡아라 뭐 막 이러잖아. 그립은 좀 세게 잡는 게 맞잖아. 원래 그립은 세게 잡아. 그러면은 어디 힘 빼야 돼? 손목에 힘만 빼면 돼. 네. 근데 이게 잘 안 빠지죠? 안 빠지죠. 이렇게 돌리는 거야. 이렇게 네. 이렇게 돌려가. 네. 오른쪽 왼쪽. 어. 이렇게 해서 힘 빼는 거지. Ready. 주선아 지금도 몸을 졸라 많이 쓴 거야. 몸을? 어. 힙이 졸라 많이 빠진 거야 이게. Ready. Ready. 이 힙을 이렇게 이 지금 느낌은 뭐냐면 힙이 지금 보는 게 여기서 이런 식으로 이렇게 쫙 준다고. 네. 어. 이게 아니라 그냥 이거야 그냥. 그냥 자연스럽게 이렇게 놔야지 지금 Ready. 이런 느낌이 좀 강해. 이게 이 돌리는 느낌이 있어. 아예 안 쓴다는 느낌으로 쳐야 돼. 그 비교 장난 아닌데? 아 나서죠? 아 졸라 어려워. Ready. 라운드에 사용할 플러스 점수의 판결을 선정해 주세요. 라운드를 시작합니다. 없어 이거. 아 그래? 배워야 이단. 아 지금 어디까지 가는 거야? 왜 이렇게 많이 감았지? Rough. 와 안 써도 되잖아. 네. 진짜 아 애매한데. 몸에 풀렸을 때는 피칭하고 풀어 때려보겠나. 와 나이스 잘 쳤다. 아 짧아. 아 올라갔어. 야 짧은 게 아니야. 야 이게 어디야. 사람 욕심은 끝도 없어요. Ready.
야, 씨. 야, 이 붙는 거야? 어떻게 되는 거야, 이거? 발손. 많이 나왔어. 아, 너무 높이 떴어. 그렇다면 오늘 이걸로. 그럼 써봐. 일단 이제 나는 손가락이 얇아가지고 좀 얇은 걸 쓰거든. 오, 이거 끼니까 손에 힘 제대로 빠지네. 그러니까 이게 장갑도 무시 못한다니까. 네. 그립이 미끌미끌하고 장갑도 달아가지고 다 딱딱한 거 쓰잖아. 그럼 손에 힘 들어갈 수밖에 없어. 근데 그거 끼고 그런 거 끼고선 이게 그립 딱 잡으면은 내가 세게 안 잡아도 이게 딱 달라붙어. 아, 딱 달라붙을 것 같아. 샤. 그만 가지. 야, 이렇게 피그라 늘어버리니까 아니 그럼 몇 번째 해야 되지? 안주가 이거 손으로 맞는다 아, 뭐야? 최단거 채로 확 잡았어요. 아, 그래? 네. 최단 그리고 하네. 보통 그립이잖아요. 여기 이제 보통 그립인데
포토그립 할 때는 요걸 잡고 아니 어떻게 하는 게 정상이냐면 자 그대로 이것만 튀어봐 그대로 가만히 자 손바닥 펴 그렇지 이렇게 해서 원래는 여기가 빨대나 들한테 비어야 돼 네.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게 맞아 이렇게 이렇게 돼서 이렇게 잡는 거지 왼손이 지금 이렇게 있어서 막아볼 때 이렇게 폈을 때 네. 이게 지금 수직으로 돼 있어서 이렇게 잡아야 돼 그래서 네. 목표를 내가 이렇게 이 손바닥이 목표를 보고 있다라는 느낌으로 네. 잡는 거야 네. 이렇게 네. 그리고 이것도 마찬가지고 이것도 이 손등이 목표를 보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여기서 이제 뭐가 좀 바뀌는 부분이 뭐냐면 이게 이것도 목표고 이것도 목표고 이것도 목표야 네. 이거에 따라 달라 네. 자 만약에 이렇게 잡았다 그러면은 손가락이 엄지손가락이 약간 요런 식으로 돼 그지? 근데 이렇게 잡으면은 안 되는 거지 그러니까 이렇게 저렇게 많이 하다 보면은 이렇게 될 수밖에 없어 이게 생긴 게 네, 네. 엄지손가락이 이렇게 일자로 맞추면은 이게 지금 이렇게 돼 네. 근데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다 보면 이게 옆에서 보면은 클럽 회전부터 팔꿈치까지 일자가 된다고 네. 그러면 엄지손가락이 약간 요런 식으로 돼 요런 식으로 네. 그래서 펴보면 손바닥이 손바닥이 크게 홀 방향으로 이렇게 준단 말이지 이런 식으로 네. 그리고 왼손은 그냥 왼손 새끼손가락 그러니까 이거를 빼고 이렇게 잡아서 이제 스윙을 하는데 오른손으로는 거리를 맞추고 왼손등이 치는데 왼손등이 방향으로 돌아갔다 왼쪽으로 간다 오른쪽으로 이렇게 열리면은 왼손등이 오른쪽 보면 오른쪽으로 가는 거고 그래서 양손이 같이 움직이지만 다른 일을 하는 거지 거리를 맞추고 왼손은 방향을 맞추고 그래서 이것도 이걸로 어떤 사람이 여기 있는데 이 손등으로 이 사람 뺨을 때린다는 느낌으로 네. 뺨을 이렇게 왼손 손등으로 뺨을 때린다는 느낌으로 이렇게 왼쪽으로 밀어줘야 돼 이렇게 왼쪽으로 이 다우징 할 때 이 다우징 할 때 헤드 묶게 지금 내가 여기서 하는 일이 두 가지야. 디디면서 끌어내리면은 이게 헤드가 이게 꺼덕꺼덕 한단 말이야. 이게 끌어내리면 얘가 무게 때문에 좀 잠깐 안 끌렸는 내려온다는 느낌으로 하다가 내가 계속 끌어내니까 이거 어쩔 수 없이 딱 내려온단 말이야. 이게 헤드 무게거든. 그 무게를 쳐야 돼, 이 무게를. 이게 다운스윙 할 때, 이거를 계속 느껴야 돼. 이 헤드 무게. 저번에 알려주신 것도, 힘빼도 힘을 너무 빼면 안 돼. 어느 정도 힘은 있긴 있어야 되는데, 느끼면 좀 그런 느낌이 드는 거. 이게 감 좋을 때는 어디에서 딱 하면 알아. 아, 내가 이거 밀리겠다. 잘 칠 수 있겠다. 딱 알아. 어디에서 딱 해보면. 내가 지금은 좀 자신이 없어. 그러면은, 자, 펀치샷으로. 자신 없을 때 펀치샷으로. 샷. 아, 나이스. 역시, 어디가? 그렇게 결정을 해도 되고 제일 좋은 건 똑같이 쓰고 이거 느낌으로 하는 거지 근데 필드 가면은 예를 들어서 내가 이게 지금 필드야 진짜로? 자 이게 여기가 홀컵이야 이거 치는 거잖아 그럼 너는 이거 어떻게 할 거야? 10m라면? 아니 지금 실제로 이거리다 그럼 어떻게 할 거야? 우선 발로 재요. 발로 재는데 제가 보통
그러니까 그냥 1m라고 보잖아요. 저는 반걸음제야. 지금 이제 근데 5시잖아요. 5시잖아요. 2.5m 이 정도입니다. 안제 그렇게 하고 라인만 봐, 라인만. 네. 저쪽에서 또 이렇게 해서 라인을 재. 그 다음에 어떻게 하냐면 이제 만약에 여기서 눈을 친다라고 가잖아요. 네. 지금은 이제 여기가 이렇게 있으니까 만약에 여기를 경유해서 가야 된다라는 가정을 하에 이쪽으로 치는 거야. 네. 그러면 뭐 아 여기까지 치면 여기까지 치고 여기서부터 힘이 빠지면은 그다음부터 휜다라는 생각으로 내가 여기서 저기로 거리를 내가 발로 안 재고 강으로 치는 거야. 필드에서 좀 강으로 치고 자 내가 퍼팅을 여기서 이만큼 만약에 내가 여기서 여기 톡 쳤다 내가 이만큼 쳤다 뭐 어디까지 갈 것 같아? 네가 볼게 찍어봐 톡 치면은 어디까지 갈 것 같아? 이만큼 치니까 그 정도지? 그러면 아 여기 하면 짧아 그러니까 여기 좀 더 크게 이만큼 이만큼 좀 어디로 갈까? 이만큼 치면은 한 여기 가지 않을까? 이렇게 해서 여기 가지 않을까? 라고 상상을 해 이만큼 자 봐봐 이만큼 이건 누가 봐도 안 가 그냥 이걸로 내가 정하는 거야 이걸로 거리를 내가 발로 재는 게 아니라 피드가 무조건 감이야 자 여기서 어디에서 하고 여기서 자, 이만큼 하면 자 쳤다라고 했을 때 내가 생각을 하는 거야 그럼 이렇게 해서 아 여기로 좀 빠지지 않을까 그러면 좀 세게 치면은 좀 이쪽으로 가지 않을까? 어쨌든 윗라인으로 보내 공이 들어가니까 그럼 여기서 지금 여기는 우리가 여기서는 한 번도 안 쳐봐갖고 좀 이거 빠르기를 모르잖아 네. 전혀 모르잖아 이렇게 쳐보는 거야 그 감으로 치는 거야 감으로 내가 지금 이 공을 보고 있는 게 아니라 저 홀컵을 보고 있는 거야 이만큼 정도? 이 막히긴 했지만 이런 식으로 거리를 해야 돼 거리 가면. 근데 그거는 가면 만약 안 나가봤으니까. 아니 근데 이거를 그렇게 해야 돼. 그러니까 스크린 말고 필드 가서 그렇게 연습을 해야 이게 들어가. 그러니까 너가 아 여기 백스윙했을 때 이만큼 빼면 몇 메다, 이만큼 빼면 몇 메다 이거를 필드라 적용을 하고 무조건 잘라, 다 잘라. 그럼 무조건 짧은 거야, 그럼. 아, 잠깐만, 뭐야. 수박, 보디를 1번으로 넣으면 또 못했네. 레디. 몰라, 수박, 와야 오는 거지. 샷. 드로우가 후기 갑자기 후기 돼버렸네. 저는 절대 오른쪽으로 출발을 안 해요. 스크린에서 치면. 다시 일로 와봐. 이것도 하나 알려줄게. 모두를 칠 때 아, 좀 더 가까이요. 가까이. 자 어디에서 이렇게 하잖아. 그러면 이걸 어떤 느낌으로 쳐야 되냐면. 나는 우드를 치면은 여기만 봐 나는 여기 이 맨 밑에 줄가 있는 거지 네. 이것만 있는 거야 그래서 이게 자 봐봐 자 내가 보라는 데 봐봐 어디를 쓰라고 자 내 손 봐봐 손 손을 이리로 돌려 이렇게 그러면 자 이렇게 돌릴게 어떻게 가나 봐봐 이렇게 되지 이렇게 되게만 만들 무조건 기존에 하던 거는 내가 생각을 안 해도 알 수 있잖아 연습을 많이 했으니까 그럼 어디에서 해놓고 여기서 이렇게 해봐 그래서 헤드가 먼저 지나가게 먼저 자 이 궤도로 먼저 지나가게 머릿속에 그리는 거야 이거를 이렇게
이렇게 돌려주는 거예요. 네. 그냥 고스윙을 하는 거예요. 와서 맞고 가는 거. 맞고 가는 거. 맞고 가는 거. 맞고 가는 거. 근데 여기 다 와서 이걸 하려고 하면 늦으니까 여기서부터 돌리기 시작해야 돼요. 여기서부터. 그래서 내가 헤드가 이로 쭉 빠져나가려면 내가 왼팔을 당기거나 몸을 일어나거나 하면은 이게 돼서 벗어나겠지. 그것만 생각하고 치는 거야. Ready. 그런 마인드. 다 왔어. Fairway.